많은 분들께서 아름다운 노래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. 아, 오늘 제가 리허설의 열기를 지켜보니 대단히 뜨거웠습니다. 오늘 프로그램 보시면 1부에 12곡, 2부에 12곡, 총 24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. 물론 그중 1부 이상엽 테레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불참하시고요. 그리고 1부 마지막 순서와 2부 마지막 순서가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. 이 점 참고하시고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리허설 열기가 너무나 뜨거워서 오늘은 이 초겨울에 차가운 온도를 뜨겁게 달궈줄 수 있는 그러한 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서두에도 박수의 중요성,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. 우리가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막 그런거리 시작할 때 우우우 하면서 두 팔 벌리면서 이렇게 반기는 부모의 마음, 그리고 아이가 일어섰을 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손뼉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? 박수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, 포옹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. 객석에서 보내는 그 격려의 박수가 빈 마음에서 세상에서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박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. 포옹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분 한 분의 연주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첫 순서는 그대의 찬송, 테너 이윤우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. 자, 그럼 2022년 송년 드림 콘서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